출연 소식이 알려진 날부터 우리 찬도 언제 나오노? 찬우님 얼른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목이 빠져라 밤잠을 못 주무시고 오매불망 이분을 기다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컬트쇼에서 모셨습니다. 인생 첫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트로트의 어우 잘생겼다 트로트의 프린스 만능 엔터테이너 이찬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도 한 1년 반 만에 컬투쇼에서 맞아요.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오랜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짜 귀염둥이 진짜 사랑둥이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스스로 진짜 귀염둥이 사랑둥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너 아까 오프닝에 그렇게 하려다가 더듬었잖아요. 저 가짜 사랑둥이 가짜 귀염둥이 없는 네. 말 하려고 하니까 네. 그게 더듬는 거예요. 와, 1년 반 전 그때 방청객이 이렇게 꽉 찼었나요? 그때는 방청객이 못 들어오셨죠. 글쎄요, 어디서 했을 때니까 팬데믹 이슈 때문에 너무 좋죠. 네, 저는 사실 컬투쇼에서 이렇게 방청객 여러분들 뵙는 것도 처음이고 처음이야, 맞아. 네네, 처음이에요. 맞아.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늘 이제 방송으로 영상으로만 이렇게 방청객분들 많이 오신 거 봤는데 제가 직접 이걸 경험하니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아, 네. 그때 나와주셔서 컬투쇼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맞아요. 이제 공개 수배해갖고 다음날 바로 찾아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정말 컬투쇼의 위력과 힘을 느끼게 됐고 아,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여기 와서요? 네. 예, 예. 아니 그 전에 이제 제가 지갑을 따로 잃어버렸는데 컬투쇼에서 공개 수배를 한 거죠. 꼭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김태희 씨가 말씀해 주셔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나 다음날 바로 찾았잖아요. 대박! 여기 있다라고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그때 어디다 갔는데 거기다 놔두고 가셨다. 네네, 놔두고 왔는데 네. 거기 계신 분이 컬투쇼 실제로 라디오를 듣고 제보를 해주셨어. 야, 컬투쇼의 파워가 그럼요. 대단합니다. 네. 지갑 찾아드리는 거니까 네네. 패밀리예요. 아유 그럼요 감사합니다. 패밀리. 원래 찾아주면 그 10%인가를 줄 수 있고 맞아요. 사례금을 그때 얼마 들어있었어요? 사례금을 현금? 그때 아마 현금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요즘 카드 많이 실패. 예. 자, 이찬원 씨가 드디어 정규 1집을 발표했어요. 네. 타이틀곡이 풍등. 야. 지금 이미 난리가 났어요. 아, 장난 아닙니다. 이미 난리가 났어요. 네.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네, 잘이십니다. 어떤 뭐 앨범이에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제 제 인생 처음으로 발매한 정규 1집인데요. 정규 1집. 첫 정규 앨범이라서 저에게 굉장히 좀 뜻깊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남다른 저한테 좀 소외가 남다른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이 풍둥이라는 곡은 연인 간의 사랑이 됐든 뭐 가족 간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우애가 됐든 모든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사랑 근데 그 사랑 관계에 있어서 또 떠나가는 이별의 아픔 그 한스러움을 또 담아낸 그런 곡입니다. 이찬원 군이 약간의 나이는 네. 사실 이런 한 담은 많은 노래들을 부르기엔 좀 약소한 나이지만 네. 진짜 근데 너무 맛을 잘 내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과찬은 아니고 칭찬이에요. 아니 지금 되게 급한 상황이라 먼저 정보를 좀 안내해 드릴게요. 나재희 씨가 균디 찬도배기 팬분들을 위해 보라보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목소리만 나와서 아쉬워하시네요. 아하. 보라보다 안타까워서 글을 남겨요. 지금 연세가 있으신 팬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보라를 어플로 키는 방법을 몰라서 옆에 혹시 젊은 분들이나 조금 뭐 자제분들이 좀 계시면 보라 어플을 좀 깔아야 됩니다. 네네. 보라 어플을 키셔서 오른쪽 위에 보라라고 써 있는 그림을 누르시면 그렇죠. 보라 고릴라 어플 고릴라 네. 어플을 키셔서 오른쪽 위에 보라라고 써 있는 그림을 탁 누르시면 보라가 탁 활성화돼요. 거기 이제 러브 FM이 있고 파워 FM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파워 FM을 딱 누르시면 지금 짠 나타나요. 이찬원 군이 딱 나타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옆에서 모르시는 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풍등이 찬원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가 있을 건데 그렇죠. 누구한테 공들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정규 앨범 때문에 곡을 거의 한 수백 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네, 그래서 이제 셀렉하고 이 노래를 초이스하는데 되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풍등이라는 곡 딱 듣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있는 모든 임직원분들 내로 된 거야? 네, 단 한 분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분 한 분은 누구시죠? 누굴까요? 단 한 분은 제가 이제 수록곡 중에 건배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 건배라는 곡을 타이틀곡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많이 이제 다른 임직원들에게 문매를 맞았다. 저희 그 부대표님이 계신데 부대표님 혹시 그분이 술을 좋아하십니까?
아, 약주를 안 좋아하십니다. 근데 건배란 노래를 한다고? 어, 근데 이제 이 노래에 꽂히셨나 봐요. 아. 근데 이제 다른 임직원분들과 저는 딱 노래를 듣자마자 그냥 풍등. 풍등. 네, 바로 이 곡입니다. 이 곡이 건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건배라는 곡입니다. 이게 찬원 씨가 직접 작사한 곡이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찬호 씨 입장에서도 작사한 곡이 타이틀곡이 되는 게 좋잖아요. 저작권료도 좀 들어오고. 물론 제가 작사 작곡에 동참한 곡이 타이틀곡이 되면 좋은데 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께 감동과 여운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타이틀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곡 그 건배 말고요. 빨리 잘해보면 진짜로. 감사합니다. 진짜 부러워요. 말 잘하는 거 보면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풍등이라는 곡 그 작곡해 주신 고성진 작곡가님은 그 뭐 스카이 고 최지영 씨의 예. 영원이라든지 아, 그 노래 만드신 거예요? 명곡이죠. 플라워의 애정 표현 뭐 엔드리스 이런 네. 곡. 와. 아, 유명한 분이시죠. 네. 잘 쓰시는 분이네요. 맞습니다. 와. 어, 근데 지금 풍등 음악 방송 1위. 예, 정말 영광스럽게도 음악 방송 1위를 했습니다. 야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건 네. 저희 이제 문자 투표 점수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문자로 이제 점수 보내주시는데 1000점 만점에 몇 점 받으신 줄 알아요? 1000점 만점 우와. 받았습니다. 네. 야 말도 안 돼.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저도 이제 음악 만점이 프로...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요즘 트로트 가수가 음악 방송의 순위권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데 그럼요.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과분하게도 1등이라는 야. 영광을. 어, 안을 수 있게 되어서 진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찬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위 하면 앵콜 무대가 있는데 그렇죠. 노래를 한 번 더 불렀나요? 아니면 뭐 했어요? 아, 네. 풍등 노래 불렀는데요. 그때 이제 만약에 1등 하게 되면 공약으로 네. 공약으로. 네, 뉴진스의 하이보이를 이 노래에 맞춰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풍등에 맞춰서요? 풍등에 맞춰서 이 슬로우한 곡에. 아.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예. 아, 네. 어, 잘하시네요. 네. 쉽지 않은데. 네, 그게 근데 너무 슬로우한 템포에 맞춰서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어. 기본적으로 일단 제가 춤을 못 춰요. 아. 너무 맞아요라니. 어, 맞아요. 맞아요. 아니, 아닌데. 아, 원래 봐봐요.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잘 추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못 추는 사람이 잘 추면 뭐 아니 못 추는 사람이 추면 못 쳐도 잘 치는 것처럼 보여요. 아, 귀여워요. 네. 노력하는 모습이 예뻐 보이죠. 그럼 오늘 이따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니 뭐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죠. 야, 역시 이찬은 시원시원해. 그럼요. 산더배기가 아니야. 그럼요. 자, 오, 이따가 우리 풍등 노래할 때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또 그리고 이 정규 앨범이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던 게 바로 앨범 초동 판매량, 일주일간의 판매량을 초동 판매량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57만 장을 팔아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57만 장이요? 네. 야, 대박입니다. 이걸 와 정말 인기를 정말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정도의. 와 사실 저희가 이제 앨범 발매를 하면서 저희 회사 이제 그 음반 음원 팀이랑 얘기를 했을 때. 50만 장 그러니까 50만 장 넘으면 저희가 하프밀리언 셀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전혀 자 요만큼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어.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훨씬 많은 분께서 또 사랑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뭐 앞으로 이 정규 앨범이니까 이제 10곡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앞으로 또 좋은 곡들로 많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만큼 팔리면 기분이 어떤 거예요? 예. 사실은 아직까지 그 실감 제가 여태까지 11장의 앨범을 냈는데 5만 7천 장 정도 우와 합쳐서 5만 7천 아유 정도. 그것도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진짜로 예 뭐야 짜증나 아니 아니 진짜 왜냐면 요즘은 이제 그것도 어, 대단한 기록이죠 그럼요 예. 음반을 요즘에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예. CD라는 예. 게 네, 네가 좀 진행 좀 해주세요. 네, 이 와중에 지금 갑자기 달급한 네.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김지연님께서 이찬원 오빠 나 60세 팬이야. 내 이름 좀 불러줘요. 네. 그럼 진짜 소원이 없겠어. 그래, 지연아, 찬원 오빠야. 아 근데 사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은 게 네. 저희가 SNS 그 다이렉트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럼 네. 전부 다 막 오빠 오빠 하고 막 보내세요. 근데 막상 들어가면 딸이 나보다 나이가 많고 뭐 이런 상황이 그렇지. 생기고 네. 그러니까 오빠 했는데 이제 우리 옛날 어른분들은 습니다 대신 읍니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읍니다. 오빠 내 이름 좀 불러줬으면 좋겠읍니다. 그럼 대충 이제 귀여워, 아 연세가 귀여워.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야. 알죠.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지연이 하듯이 공연 때도 이렇게 반말을 이렇게 하고 그래요?
가끔 뭐 이렇게 요청해 주시는 분 있으면 뭐 얼마든지 원하시는데 그 정도 소원쯤이야 뭐 얼마든지 들어드리죠. 네, 네. 아직까지 풍등을 못 들어보신 분들 지금부터 라이브가 시작이 됩니다. 어허. 자, 우리 이찬원 군의 정규 첫 앨범. 네. 자, 타이틀곡 풍등 무대로 모셔볼까요? 야, 찬원 씨, 하이보이. 하이보이 좀 해줘야 돼. 자, 풍등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젠 다 잊은 줄 알았죠. 그대와 빌었던 소원도 계절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그대 내 곁에 있어달라고 다 올랐던 순간은 꺼지고 천천히 떨어져 내리네. 우리가 숨어던 예쁜 추억들 하늘은 알겠지. 나눴던 기억도 찬바람 불어와 내 맘을 스쳐도 그대보다 아픈 건 없다고 눈을 감고 추억을 그려도 그대는 축복이죠. 하지만 슬펐던 날이 떠올라 눈물이 떠올라 지나갈 운명이겠죠. 작은 바람에도 흔들렸죠. 잊을 수 없는 내 사랑. 아니, 저렇게 귀여운 잠바를 입고 네. 저렇게 애틋한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네네. 노래가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 팬들이 난리 났겠어요. 난리 났죠. 지금 이제 그 풍등에 맞춰서 하이보이를 춘 게 보는 네. 라디오 보시는 분들이 와 지금 난리 났어요. 게시판이 지금 난리 났어요. 근데 정말요? 잘 어울렸어요. 진짜요? 네. 괜찮았나요? 네, 괜찮았습니다. 지금 문자 난리 났습니다. 김미영님께서 이래서 2,000원, 2,000원 하는 거구나. 아이고. 오, 윤종아 씨가 오빠 왜 그래요? 쓰러져요. 나순아님께서 어쩜 저리도 말을 잘하는지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 덩어리 이쁜 2,000원 최고. 야. 와. 네. 김춘자 씨도 오빠 나 67살이야. 나도 좀 불러주면 안 될까? 오늘 새똥도 맞았는데 어머나. 위로 좀 해줘. 춘자 씨. 한번. 어머나 춘자야 새똥을 맞았다.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자 우리 춘자 씨가 멘트가 끊겨 갖고 울고 계세요. 네. 아 정말요? 새똥 맞은 우리 춘자 씨한테 다시 한번 예예. 춘자야 오늘 새똥 맞았다고 들었는데 새똥 맞으면 또 그 뒤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할게. 아, 그리고 지금 음악 광고 나가는 동안 찬원 씨하고 얘기했는데 찬원 씨가 이번 앨범 활동하면서 유일하게 라디오 딱 한 곳 나오는 곳이 컬투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라디오 활동도 많이 하고 싶고 저 이제 모든 라디오들 또 SBS 라디오를 굉장히 또 애청하는 사람인데 이제 스케줄이 맞지가 않아서 언제 컬투쇼는 정말 너무 나오고 싶어서 스케줄 조정을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갑을 찾아준 방송이니까. 아 그럼요 물론이죠. 은혜를 보답하러 왔다. 아, 네. 자 어우 아니 이거 지금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네. 지금 머리 색깔이랑 달라요? 네 맞습니다. 아주 밝은 오, 머리 색깔인데 네. 예예. 앨범 자켓 사진이에요 뭐예요? 예 앨범 자켓 사진으로 이제 민트 색깔로 와. 탈색을 한 건데 와 되게 잘 어울린다. 사실 저는 이제 데뷔하기 전까지는 염색도 한번 해본 적 없고 파마도 그렇죠. 한번 해본 네. 적이 없었어요. 아 정말. 진짜? 네. 그냥 정말 태어났을 때 그 원초적인 그 머리 그대로 제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데뷔하면서 이제 여러 시도를 하다가 이 탈색했을 때 또 이제 그 헤어를 해주는 네. 해주는 누나랑 여러 가지 갈등 끝에 네. 결국엔 제가 졌죠. 아~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 이 색깔을. 네네네 맞습니다. 아, 근데 멀리서 보면 약간 지리 느낌도 있고 박효신 씨 아이돌 아이돌 네? 아이고, 아이돌 느낌 있어 아이돌.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의 가수분들하고 네 해도 정말 더 오히려 더 멋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왜 까만색으로 덮었어요? 왜냐면 이제 앨범 자켓을 한참 전에 저희가 찍어놓은 거라서 아~ 먼저 이제 성공개가 될까봐 좀 일찍 덮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니면 그렇게 보일까봐 그랬구나. 네네. 네. 자 앨범 제목이 원 원이에요 원? 네 원데이입니다. 원데이 원데이. 제 이찬원의 원자랑 이제 그 제 정규 앨범이 이번에 원이었는데 첫 정규 앨범의 그 원자 중의적인. 오. 이찬 원이의 원과 이렇게. 네네. 그렇구나. 3월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가 시작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오, 공연 이름이 원데이. 네네. 근데 맞습니다. 이것도 티켓 오픈하자마자 9천석이 전석. 매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 홍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팔렸는데. 예예. 예. 뭐 그래도 이제 그 뒤로 저희가 뭐 강원도 춘천, 경기도 성남, 그리고 대구, 대전, 부산, 경기도 고양까지 콘서트가 전국 투어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다 매진 낼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걸까요? 야, 진짜. 진짜 부럽습니다. 예. 제 팬들은 다 숨어 있거든요. 자, 춘천이 4월 8일 9일 하고요. 네 맞습니다. 성남이 4월 22, 23. 네. 대구 5월 5일 7일. 대전 5월 20일 21일. 부산 6월 9일 10일. 고양이 6월에 24일 25일 이렇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쁜 스케줄이네요 지금. 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만나 뵙는 게 또 행복한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주 찾아뵐 예정입니다. 와. 그리고 이번에 그 공연에서 네. 최첨단 아주 무대 장치가 등장한다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어떤 무대 장치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대 장치도 있고요.
제가 사실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심한데 그걸 극복하고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무대장치 그리고 밑에서 위로 솟구치는 무대장치 여러 가지 무대장치들이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야, 네. 이건 난리 나겠네요. 팬들이 번지점프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와, 게스트가 없고 그냥 이찬호 씨 혼자서 그냥 쭉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뭐 첫 공연 일단 게스트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요. 원데이 말 그대로 뭐 출연하는 사람도 이찬원 한 명. 그리고 또 제가 바라보는 여러분들도 저희 팬 딱 한 한스. 네. 잘하네. 안 좋아할 수가 없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정우 씨 문자를 찬원 씨가 직접 읽어주세요. 네. 찬원이랑 같은 학교 대구 경원고등학교 남고 나온 동창이에요.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때 같이 야구한 적도 있는데 지금도 야구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바빠서 야구할 시간은 없겠죠. 어렸을 때부터 성격도 좋고 분위기 메이커였던 찬원이 앞으로 더더 흥하고 행복해라 라고 보내줬네요. 네, 이정우 씨는 진짜 실제로 기억이 나고요. 이제 같이 야구를 저도 이제 야구 그 캐치볼 하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운동장에서 많이 했는데 기억이 나고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이 닿은 것 같아서 되게 반갑네요. 네, 우리 정우 씨한테 그러면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네. 좋은 거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문과에 있었던 친구. 네. 같이 야구했었으니까 기억이 나겠죠. 그럼요. 선물 좋은 거 뽑혔으면 좋겠네요. 진짜 좋은 거요. 네. 그때 우리 고등학교 때 추억을 생각하면서 네. 삼색 볼펜입니다. 야, 볼펜은 삼색이죠. 볼펜은 삼색이죠. 그럼요. 선명하게. 저희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네. 와. 그나저나 이 어저께 첫 경기가 열렸던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네네. 그 경기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구 진짜 좋아하잖아요. 정말 좋아하고요. 정말 야구에 사실은 저희가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야구 얘기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뭐 비록 어제 조금 아쉬운 결과가 있었지만 오늘 7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오늘 한일전은 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네. 거라고 확신합니다. 뭔가 다른 경기 다른 나라랑 할 때랑은 좀 다른 느낌일 거예요. 네. 아무래도의 마음가짐도. 네. 한일전은 또 그런 게 있죠. 자, 꼭 필승하시길 바라고. 저는 네. 오늘 그 한일전 7시에 다행히 스케줄이 없어요. 와! 스케줄이 없어서 심지어는 사실 요거 끝나고 넘어가서 관람을 할까 어딜 넘어간 할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일본을 가서 네, 일본으로 도쿄돔으로 가서 와 대박. 네, 직관을 할까까지 생각을 했는데 와 진짜 덕후야. 시간이 조금 애매한 거 같아요. 아니 전용기 있으시잖아요. 전용기. 전용기. 아니 여기 주차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앨범을, 아니, 그럼요. 앨범을 그렇게 팔고 저희 여의도 비행장 전용 매진인데 전용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아닙니다. 전용기 웃긴다. 저도 이제 그 이코노미 타고 가야 돼요. 아 왜 이러세요? 겸손하시게. 아 근데 어디서 볼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집에서 그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같이 치킨 시켜놓고 우리 필승 응원. 아 우리 대한민국 한번 외쳐주시죠. 우리 박수 한번 치게. 네, 뭐 대한민국 하면 다 같이 짝짝. 그렇지, 그거 하는 네. 거지. 대한민국 짝짝짝. 아, 다들 습관이에요. 그럼요, 네. 그럼요. 이거 습관이죠. 우리 작은별 씨가 네. 찬원님 야구 중계하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하셨네요. 네네. 어제 저희가 그 호주와의 첫 경기에서 양의지 선수가 석점 홈런을 때려냈었어요. 그때 너무 통쾌했었죠. 네. 정말 통쾌했었죠. 저희가 조금 끌려가고 있다가. 맞아. 근데 오늘도 우리 양의지 선수가 기가 막힌 홈런을 쳐줄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짧게 보여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홈런으로 역전하면서 딱 이기는 느낌. 이기는 걸로 아예 끝내게 하는 걸로. 끝내. 자, 9회 말 3-2 풀카운트에서 타석에 들어선 양의지. 우와. 자, 양의지 끌어안기 타고 담장 넘어갑니다. 양의지의 굿바이 그랜드 슬램.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8-7 승리를 거둡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진짜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야구 그 캐스터 중계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로 하신 캐스터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 옆에서 듣는데 정말 아닌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근데 만약에 여기 섭외를 진짜 오면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저 섭외가 왔었습니다. 이번 WBC 해설 섭외가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국내 일정이랑 스케줄이 안 맞아서 거기를 갈 수도 있었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와 그래요. 다음번에는 네. 꼭 만약에 우리가 뭐 4강이나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네네. 또 누가 섭외가 오면 갈 수 있으면 꼭 가서. 아니 물론이죠. 뭐 다음 WBC가 됐든 아니면 또 다음 올림픽에 야구 종목이 채택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SBS 스포츠와 함께 달려가도. 야! 아, 이 사람이 진짜 잘하네. 아니 딱 떨어지는 친구네. 아이 정말. 네. 좋아요. 자, 이 기대를 이어받아갖고
오늘 라이브 한 곡 더 들려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곡일까요? 제 이번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사실 굉장히 저도 이제 좋아하는 곡이에요. 아주 신나는 곡인데 밥 한번 먹자라는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밥 한번 먹자. 이거 누구나 하는 말이잖아요. 밥 한번 먹자. 그러고서는 연락이 안 오고. 그러니까. 아, 맞아요. 사실 밥 한번 먹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늘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습관적으로 그렇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주 못 만나고 하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단어가 그렇죠. 밥 한번 먹자인데 진짜 그러지 말고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말 시간 내서 얼굴 좀 보자 그런 야, 뜻으로 좋다. 만든 곡입니다. 아, 밥 한번 먹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도시락을 허리에 차고 당겨야 돼. 바로. 야 여기서 먹자. 빨리 먹고 헤어져. 빨리. 예, 밥 한번 먹자. 빨리 밥 한 번. 야, 밥 한번 먹고 빨리 가. 안녕. 이렇게 하면 돼. 그래요. 자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네. 밥 한번 먹자. 자 이번에 앨범에 수록돼 있는 곡입니다. 좀 신나는 곡이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한번 이찬아 씨의 노래 들어볼게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자 밥 한번 먹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답이 있더냐 하루하루가 선물인 것을 가지 말라고 붙잡아 봐도 세워라 내 장사 있더냐 서운했던 일 속상했던 일 모두 잊어버리고 도당도당 살아본 인생 사는 게 따로 있더냐 함께 사는 게 인생인 것을 가지 말라고 붙잡아봐도 시간은 전환치하더라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도 모두 잊어버리고 새도 모르는 것이 한 번 더 다 같이 밥 한 번 먹자 밥 한 번 먹자 밥 한 번 먹자 시간 내서 얼굴도 보자 보고 싶구나 나의 친구야 얼굴 보고 밥 한 번 먹자 보고 싶구나 나의 친구야 앵콜 분위기 너무 좋아 한번 더 해야지 이 기세 이어서 네 제 시그니처 노래죠 지금의 찬또배기를 만들어줄 찬또배기 보내드리겠습니다 평안함을 기원하는 다 같이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내리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두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온 진또배기 진또배기 하이야리야 부모와 풍년을 빌면서 1년 내내 기원하는 한 번 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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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토배기 자 컬투쇼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흥이 흥이. 야, 아이, 컬투쇼에서 뭐 재밌는 얘기 한번 맨날 하니까. 아유,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세상에. 와, 아,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야. 저 진짜 컬투쇼 진짜 맨날 오고 싶어요. 야. 그래서. 객석이 이렇게 가까우니까 그래. 분위기가 훨씬 좋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김옥선 씨, 우리 찬또 물또 만났또. 정철호님. 이러니 우리 와이프한테 찬원이한테 뺏기지 와이프를 찬원이한테 뺏겼대 아니, 이러니 우리 와이프를 찬원이한테 뺏기지 우리 마누라 돌려줘 아, 뺏기신 분들 많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뭘 잘, 하나를 하더라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대주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저랑 우리 태균 씨랑 정말로 신나고 지금 막 완전 템버리 치고 난리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신나요 아니 너무 잘 즐겨주셔가지고 이렇게 감사할 고마워요 겨가 터졌어요 네 진짜 진또백이에요 진또백이네 1067 예능도 잘하고 야구 중계도 잘하지만 역시 트롯 부를 때가 최고예요 나의 진또백이요 영원하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안현자님께서 울찬원님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정말 라이브로 듣고 싶어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노래예요 이게 이제 제 정규 앨범에 또 역시 수록이 되어 있는 곡인데요 저희 찬스 분들이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신기하다 네. 그럼 또 한 소절만 살짝 불러줄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네네 네. 365일 그대가 내 가슴에 살고 그댈 향한 내 사랑엔 공일도 없어요 단 하루 그댈 하루라도 볼 수 없다면 그리움에 난 잠 못 이뤄요 아니 이게 딱 우리 팬들이 찬원 씨를 향한 마음이래 딱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사랑이 공휴일이 없대요 공휴일이 없대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쉬지를 않네 쉬지를 않네 지금 계속 소리 지르고 계실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고 되게 말하고 계세요 아, 이번엔 진짜 오빠하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요? 아윤 사랑인데 9살짜리입니다 야. 오 찬원 오빠 저 9살 됐는데 생일이 안 지나서 콘서트 못 간대요 성남 분당 우리 집 앞이에요 가고 싶어요 찬원 오빠 보고 싶어요 아홉 살 됐는데 생일이 안 지나서 못 가는구나 어머나 다음에는 저희가 그 공연을 기획할 때 9세 미만인가 보죠?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만으로 했을 때 이제 8세 미만인 걸로 알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전체 관람가로 네. 좀 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을 동요도 좀 동요도 좀 넣어주시고요 네네 네. 동요도 좀 넣고 네. 네. 8세 미만이 못 오는 이유가 이제 왜 그러는 걸까요? 글쎄요 아마 그 안전 문제 인체와 같은 맞아 맞아 네네 안전 문제가 안전 문제 있을 때문에. 수도 있고요 네네네 예 그럴까요? 네.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어람님께서 고릴라 접속이 잘 안 되는데 이거 혹시 이찬원 씨 때문인가요? 그나저나 요즘 1일 1편의점 해요
맵싹 삼각김밥이 너무 맛있어서요. 아. 4살 최김정. 아하. 아, 이것도 모델 하시는구나. 예, 제가 이제 그 K본부의 이제 아, 그 이 프로그램에서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 프로그램에서 땡스랑 우승을 해서 네. 제 이름을 걸고 출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몇 개가 팔린지 아세요? 몇 개, 또 몇 개야? 550만 개! 야! 야, 아니. 오늘 끝나고 전용기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네, 아 정말. 와. 사실 이제 그 편의점의 삼각김밥 같은 경우에는 네. 550만 개 정말 이제 큰 수치인데 사실 이제 그분들도 아주 그 소액을 그 편의점 입장에서 그렇죠. 그 그렇죠. 수익 마진만 나는 구조여가지고 네.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에게 떨어지는 이윤도 다 100%. 네 기부를 하고 와~ 얼마나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되는 기부 아닙니까 이게 또 요리를 좀 평소에 좋아하나 봐요. 네 요리를 너무 좋아하고 아버지 어머님께서 음식점을 20년 넘게 하셔가지고 아~ 어깨 너머로 많이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일도 많이 도와드렸고 와 못하는 게 없어. 아 장난 아니에요. 마음도 따뜻하지. 네 혹시 제일 못하는 게 뭔지 하나만 얘기해줘봐요. 추 보셔서 아시겠죠. 춤을 못 춰요. 춤을 또 그렇게 못 추고. 아 춤 잘 추던데. 아유 그리고 어렸을 때 공부도 그렇게 뭐 그닥 잘하지 못했고. 아니 공부 못해도 지금 김밥을 550만 개 파는 사람이 공부가 중요해.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 전국 노래장 나가셨을 때 녹화에 직접 약과를 만들어서 가지고 갔대요.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때 한 번,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대학교 때 한 번 네 번을 나갔어요. 와, 그러니까 제 인생, 제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은 전부 다 전국 노래자랑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 빼놓고는. 그래서 이제 전국 노래자랑에 초, 중, 고, 대 다 참가자 신분으로 가고 이제 데뷔를 하고 초대 가수 신분으로. 야, 뜻깊네. 뜻깊어. 이거는 진짜 뜻깊은 거야. 와. 근데 정말 그때 갔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 것 같고 이제 그때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던 분이 지금은 이제 하늘에서 또 아이고, 예쁘게 지켜봐 주셨구나라는 생각.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계실 때 나갔어도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한편에 있으면서 또 네. 김신영 씨가 최근에 또 진행을 그렇죠. 네. 또 역시 그분의 매력도 대단하다라는. 아, 그럼요. 그럼요. 네네. 아 근데 이걸 누굴 드린 거예요? 약과를 만들어. 이 약과는 제가 사실은 원래 초대 가수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에 그 수상자 분들께 메달을 걸어드리고. 그렇죠. 전달을 해드려요. 네. 근데 제가 그날 뒤에 생방송 스케줄 일정 때문에 아 먼저 가야 되겠어 급하게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출연진 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약과를 좀 직접 만들어서 선물을 해. 야 정말 이 마음이 친절하고 배려가 배려가 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해드릴 것도 없고 광고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요. Here we go. 자 벌써 우리 이찬원 씨를 보내드릴 시간. 아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금방 빨리빨리 가는데. 시간 정말 빠르네요. 네. 저 3, 4부 뒤에까지 좀 남아 있으면 안 되나요? 아 네. 됩니다. 저희야 되죠. 네. 인사 좀 해주시고 네, 좀 뭐 시간 날 때마다 좀 자주 컬투쇼 좀 들려주시고 정말 불러주시면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뭐 김태균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우신다거나 아니면 뭐 스페셜 백가 씨가 네, DJ가 비우거나 꼭, 네네 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를 불러주세요. 아 좋아. 네. 야, 뭐 잃어버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달래. 아니 사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좀 바쁜 일정 때문에 약간 에너지를 좀 잃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에너지를 얻어갑니다. 말도 에너지. 예쁘게 한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에너지를 잃어버린 네. 에너지를 찾아갔대. 야. 네. 자 마지막 천하원 씨를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3, 4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활동하신 동안 건강 챙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컬투쇼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에러, 에러, 에러.